안녕하세요, 레이지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VR로 카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가지고 플레이해본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카탄 VR은 사실 2017년에 출시된 게임이고요. 이번 2월 달에 오큘러스 퀘스트용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플레이해봤습니다. 저는 이 카탄 VR 앱을 환불했습니다. 환불한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 단점인데, 목이 아파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500g 조금 넘거든요. 이 무거운 거를 머리에 쓰고 있는데, 게임을 하는 내내 보드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자꾸 고개를 숙인 채 있게 됐어요. 한 게임을 한 30분 넘어가니까, 뒷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VR 게임 할 때는 못 느꼈던 목의 피로감을 느꼈어요. 그게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이유는 VR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발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즐겨하는 VR 중에 Until You Fall이라고 하는 이제 칼싸움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내 손을 바라보면서 버튼을 탁 누르면은 딱 인터페이스 창이 뜹니다. 그런 식으로 손에 있는 카드를 보고 싶으면 내 손을 들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카드가 촥 뜨도록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 카탄 VR에서는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보려면은 따로 윈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윈도우에 내 카드 목록이 떠 있는데 이 윈도우를 옮기려고 하면 또 어느 부분에 이동하는 버튼을 누른 채로 긁어와야 되고 또그 윈도우가 화면을 가리면 또 치워야 되고 너무 불편해요. VR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인터페이스다. 손에 카드를 쥐고 있고 그 카드를 내가 뽑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주고 하는 게 카탄에서 거래에서 느껴질 수 있는 VR의 재미인데 거래를 그냥 내가 어떤 거래를 하고 싶은지 하나하나 지정해가지고 결정하면은 상대방이 승낙하고 이건 마치 VR 게임이 아니라 그냥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게임처럼 만들어놨죠. 최악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주사위. 내턴 시작할 때 주사위가 자동으로 굴러가요. 아니 내가 손으로 던질 수 있는데 VR이면은 그걸 좀 살려주면 안 되나?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다른 VR 게임 중에서 방탈출 VR 게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손을 사용해가지고 밧줄을 당기던가 도구를 조작하던가 하는 이 손에 뭔가 내가 잡아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그 즐거움을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저는 VR 보드 게임이 성공하려면 이런 촉각과 감각적인 즐거움을 안에 반드시 넣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좋았던 점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VR의 장점. 좁은 모니터에 묶여있지 않을 수 있다. 고개만 돌리면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조금 더 오프라인 보드게임에 가까운 효과를 느꼈어요. 이거는 단순히 보드게임을 기존 디지털 게임으로 컨버트한 게임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장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음성 채팅과 손짓이 가능하다. 이게 대화를 함께 할때 상대방이 어디를 나와 같이 보면서 대화한다는 것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록 표정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아바타의 얼굴이 어딜 보고 있는지는 볼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훨씬 보드게임적인 재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표정까지 나오지 않는 건데, 이건 사실 기술의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도 이미 그 표정을 게임의 아바타에다가 재현하는 기술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시간 문제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드러나고, 뭐 음성도 나오고, 손동작까지 볼수 있으면은 오프라인 느낌과 상당히 유사하게 갈수 있겠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카탄 VR에서는요, 그 보드판 위에 막 새가 날아댕겨요. 그런 3차원 공간적인 애니메이션들이 막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이 VR 세계에서 보드게임과 함께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VR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공간 경험을 보드게임에 어떻게 녹아낼 수 있을까? 그게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카탄 VR은 아쉬움이 많았다. 아직은 완전한 VR로서 재현된 보드게임이 아니라 디지털 보드게임을 3D 보드게임으로 가져왔고 그걸 이제 VR로 약간 올려고 하다가 멈춘 느낌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였다. 충분히 매력적인 VR 보드게임이 나올 가능성을 전 봤다고 생각하고요. VR적인 경험, 디테일한 그것들을 신경 써가지고
다음 VR 게임을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레이진이었습니다. 안녕.